요즘에 가장 핫하시고 대한민국 이 SNS 미디어 언론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빛이 되시는 대한민국의 빛 한빛 미디어 의장님이십니다. 우리 박태웅 의장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야 우리 분위기가요 윤일상 REF 이성욱에 박태웅 의장님까지 오니까 곳곳에 대한민국 중요한 분들이 다 우리 이재명 후보 응원하는구나 많이들 힘이 되실 것 같아요. 진짜로 놀란 게 네. 저는 그냥 뭐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거든요.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용기가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나도 보면서 말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천하의 사승만이. 그러니까. 야. 자, 아, 참 목소리 듣고 싶어요. 박태웅 의장님 직접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박태웅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수 작곡가 작사가님들이 정말 왜 이재명을 응원하고 좋아하는지를 뭐 큰 얘기 작은 얘기 이렇게 해주셨는데 박태웅 의장님에게 이재명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는지요? 그 얘기를 조금 길게 해도 되나요? 아 그러면요. 오늘 12시까지 20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저기 20분 쓰는데 한 텀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짧게 20분을 쓰시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촛불 이후에 착시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디어 시민들이 정권을 다 잡았다. 거기다가 의석이 180석 되니까 못할 게 없구나. 사실은 그런 착시 때문에 왔던 어떤 무기력함이라든가 좌절감이라든가 배신감 이런 게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까보니까 권력이 거대한 권력들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이를테면 검사들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소를 할 수 없고 벌을 안 받죠.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판사 검사 기소율을 보면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검사가 기소되는 게 0.1% 되고 판사가 기소되는 게 0.3% 돼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40% 되거든요. 그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사람 와이프나 장모가 죄를 지어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에 실제로 사법 권력은 넘어온 적도 없었고 선거로 바꿀 방법도 없었다는 걸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된 거고요. 언론은 더하죠. 그 언론이 어떤 걸 보도하고 어떤 걸 보도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알게 된 것은 무기력하다, 능력이 없다, 의지가 없다 이렇게 덮어버리면 이 사태의 절반도 보지 못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거대한 권력들, 그러니까 아예 선거로 뽑을 방법이 없는, 예. 선거로 뽑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는 교체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험 권력들. 견제할 수 없는, 그 실제로 권력을 가졌던 게 선출할 방법도 없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다라고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권력을 막상 가졌어도 결국 아무것도 못할 만큼 무능했구나라고 생각해버리면 실제로 사태를 해석을 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지난 4년 반 동안 우리가 고생하면서 무엇을 배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을 바꿔서 구조를 바꿔서 시민들이 견제할 수 없는 권력이 존재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법 위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번 대선의 의미다. 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시민들의 후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는 것 아니냐. 사실은 그 예전에 한때 진보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정체성이 사라지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확산된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고립돼 있는 그런 형국이기도 해요. 그리고 언론들도 보면 예전에 진보적인 언론이었다고 하는 사람들 혹은 그런 기관들이 현재는 과연 그런가 그러니까 외연으로 보면 집권하고 있고 의회에 180석을 갖고 있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보 진영의 외곽이 되게 흐릿해졌고 그 사람들이 아이덴티티가 더 이상 진보적이라고 하기는 어렵게 됐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런 중에 지금
뭐랄까 건곤일척의 대결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쪽도 이번에 지금 끝이다 해서 빨가벗고 나오고 있는 느낌. 예. 대놓고 나오고 있고, 근데 이쪽에서는 뭔가 지난 4년 반 동안 우리가 한 게 없다는 무기력함, 무력함에 시달리고 있고, 가운데 있는 진영들은 아이덴티티가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위기 국면이라고 해야 되나? 이번에 만약에 넘어지게 되면 다시 일어설 힘을 가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어떤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 나왔는데요. 뜨거운 박수로 뭐라도 하시는 우리 저희가 이 사회 현상이 잘 안개 속에 가려진 것 같고 잘 안 보일 때 모든 이제 스피커나 대변인들이 이제 해석해 주시고 갈 길을 제시할 때 희망을 얻는데, 특히 이제 뭔가 헷갈리고 그야말로 무력해졌을 때 우리 박태웅 의장님이 이렇게 지금 정리해 주신 것처럼 딱 그런 마음이 정리가 되고 용기가 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에 가수분들이 얼마나 멋진, 야 진짜 감탄할 정도로 우리 유튜버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면 그 말씀하신 이 선출 권력을 시험 통과한 권력들이 수십 년 동안 특히 판검사 이 법비들 권력들이 지금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되면 사법부 개혁, 검찰 개혁 포함한 언론 개혁 포함한 어떤 힘을 얻어서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입법부 과제가 많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그게 이제 입법부 과제가 정말 많은데, 그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 앞에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 민주공화정이라는 게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가 서로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만들었는데, 그 입법부가 견제하는 기능을 했는가? 그 두 가지인데, 입법부가 견제하는 기능을 했는가하고 행정부가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폈는가? 네. 특히 조세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명백히 서민들의 편에 서지 못했다. 부도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이구. 이를테면 그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중단해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장사를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장사를 못하게 했으면 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 장사를 못하게 해놓고 왜 배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일부 했죠. 일부만. 그건 굉장히 나쁜 거죠. 날강도예요. 대단히 부도덕했다고요. 네. 그 민주당 정권이 조세 재정 정책에 관한 한 시민들을 배신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반드시 했어야 됐을 입법들을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 아,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되시면 아직 2년 남은 임기 절반 동안에 아직도 압도적 과반인 민주당 의원들이 움직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네. 100일 남았지 않습니까? 90여일 벌써 이제. 네. 아 그렇게 됐나요? 빨리 지나갔어요. 90 며칠 동안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대선 후보가 될 때까지 100일 동안 꼼짝도 안 하고 놀고 있겠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면 180석을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상이 어떤 모습일 거다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바라고 있거든요. 네.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의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가 아직 2년 넘게 남아있으니까 그동안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벌써 또 지났어요. 12월 지금 중순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할 거라고 믿어야죠. 지금 뭐 90일. 아니요. 우리가 압박을 네, 다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모임을 조직을 잘 안 움직여.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압박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냥 계속 푸시하고 자기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예. 중요하죠. 예. 계속 얘기를 예.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다. 그리고 이게 잘못됐을 때 누구 책임이다. 예.를 명확히 해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제 해야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을 이 후보님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우리 힘이 되자 응원하자 해서 네, 만났으니까 네, 네. 여기서부터라도 이렇게 시작을 해야죠. 네. 그 이재명 후보 혹시 개인적으로 만나시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혹시 대담을 하신 적 있나요, 우리 박태웅 의장님? 뵌 적은 한 번밖에 없고요. 네. 뭐 문자나 뭐 이런 건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아 문자 친구시구나. 그것만 해도 대단하신 건데 지금 혼자 뛰는 느낌에서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응원하고 선대위도 전국민 선대위로 바뀌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지금 체제는 전환된 것 같은데
90일 남은 것 치고는 아직도 바람이 좀 덜 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예를 들면 2002년도에 뭐 노사모가 생기고 노풍이 부는 것처럼 두 분이 되게 성정이나 이 스타일이 비슷하시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되시고 나서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 뭐랄까 4년 전 대선 때와 비교하면 확실히 성숙하셨구나. 네. 많이 늦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그럼요. 이게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요. 그 두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하나는 선거 운동을 너무 구태의연하게 한다. 뭔가 하면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뭐 선거 캠프 꾸려지면 느닷없이 바깥에서 좀 이름 알려진 사람을 데리고 올라 그래요. 그러면 몇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민주당은 정당으로서 이때까지 뭘 하던 곳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몇십 년 동안 뭐 하고 있다가 선거 때만 되면 밖에서 데리고 오냐고. 인재영이도 그렇죠. 안에서 뭐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왜 유명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이게 패션쇼도 아닌데 그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 예. 안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일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해서 아, 저 사람 유능하다 해서 그 사람을 뽑아와서 쓰는 그거는 맞지만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을 뭐 얼굴이 예쁘고 학벌이 좋고 어디 뭐 유명한 대학교 나왔고 뭐 컨셉이 있고 그러면 그냥 데리고 와서 갑자기 뽑아놓고는 이 사람이 메시아처럼 우리를 구할 거다 이래버리면 그거는 정당 정치로서는 옳지 않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네. 그게 뭐냐? 그게 새로운 시대가 그걸로 어떻게 올 거냐? 그러니까 맨날 이상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이상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니, 두 번째로 제가 이제 팬클럽에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팬클럽이 그 정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꼭 명심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하나가 그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뜻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이 뭘 한다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순간 표를 깎아먹으면 깎아먹지 더 가져오진 못할 거다. 네. 두 번째로 팬클럽의 활동 목적이 뭔가 누구를 데리고 오려고 팬클럽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찍기로 마음먹은 사람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는 별로 소용이 없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배척하는 형태가 되면 안 된다. 네. 우리만 옳고 너네는 틀렸다는 식으로 배척을 하고 도장을 찍고 점을 찍고 찍어내는 형태가 돼서는 지금 우리가 이미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후보를 위한답시고 모여서 온갖 일을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배척을 하고 배타적이 돼서 결국은 자기들끼리만 무슨 네. 동호회 비슷하게 놀고 예 그런 게 꼭 명심하겠습니다.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 네. 내가 옳다, 나만 옳다란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되고 경계층에 있는 사람들,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후보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 때문에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모이는 이만 못하게 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예. 다 맞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불편하지. 뭐 혼나는 것 같아요. 안 그럴게요. 예.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면이 있었기 예, 예, 때문에 있었어. 예. 자 의장님 진짜 뼈 있는 말씀. 네. 귀한 말씀 잘 저희가 명심하겠고요. 예.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코너가 있습니다. 한빛 미디어 의장이라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 자 박태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되실 분의 삼행시를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아까도 와 있었는데 안 하시던데.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성욱님하고 윤일상님도 시킬 겁니다. 자 하실 말씀 많으겠지만 저희가 이번 모임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90일 동안 또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재명의 이 전화의 박태웅도 아, 생방송 삼행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꼭 하고 싶은 말씀 1분만 더 우리 시민들께 주시죠. 예, 저는 그 이번에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도 이번에 놓치면 정말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던, 누가 의심한 적도 없었던 어떤 권력들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라는 그것 때문에 정말 일치단결해서 파토가 날 것 같아도 나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건데, 이쪽 편을 보면 과연 그 정도의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가. 네. 설마 지겠나 뭐 이런 이상한 생각, 저렇게 자격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질 수가 있겠어라는 생각, 아니면 뭐 아이고 됐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이 절박함이나 위기의식 측면에서 이미 꽤 밀린 상태로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고 너무 겁이 나고요. 정말 지금대로 가면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위기의식을 같이 가지고 절박하게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웅 의장님이 예, 더 맞습니다. 저희 긴장하게 해주시고 이재명 후보한테 문자로 응원도 해주시고 예.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다음 기회에 또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한빈 미디어의 박태웅 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놔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예.